오로농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에 힘드시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렇게 소망했던 일들이 잘안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완벽했는데도 또안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운칠기 삼이라고 하잖아요. 일상 어떤 일을 할때 운이 칠이고 기가 삼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면 프로젝트에 대한 100%가 삼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운입니다. 그렇다면 운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 운은 기본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 기본은 뭘까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까? 그게 기본 아닐까요? 그런 말을 좀 바꿨으면 인생의 도리라는 걸좀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자 말이니까요. 또 이거 인생 도리는 도대체 도리 이 문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근데 마땅히 또 우리가 쓸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아서 우리는 이 도리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 일, 인, 날 생. 사람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다 이거죠. 도리, 길 도예요. 그 태어난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거죠. 리는 뭐냐면 다스릴 리더라고. 그길 위에서 다스리는 거죠. 그래, 인생의 도리죠. 그길 위를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길 밖에서 벗어나지 않고 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서 길 안에서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도 길이고,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오직 길 위에서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곳, 차로도 갈수 있고 자전거도 갈수 있는 곳이잖아요. 길 밖은 논과 밭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도리는 인생이 반드시 걸어갈 때는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 길을 살다 보면 길을 벗어날 수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도리란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길을 벗어나지 않고란 게 도리를 지키면서란 뜻이잖아요. 길을 벗어나지 않고 살면, 인생의 도를 따르고 살면 어떤 것도 된다는 말이고요. 인생의 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도 될수 없다는 말이 될것 같습니다. 도리, 아직도 그렇게 우리의 실질적인 마음과 내면에서 다 와닿지 않을 겁니다. 참 동양철학엔 도자를 많이 씁니다. 특히 도덕경의 도자도 많이 쓰고요. 이 도라는 게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분명히 도는 길인데 그 길에 사람이 가는 거죠. 인생길이. 인생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인생길. 또 인생길이란 말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알았지 않습니다만은 인생길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가는 사람, 도리를 따르는 사람은 더디지라도 분명히 그길 안에서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길 안에서 어떤 도움받을 사람 도움받고, 도움 줄 사람 도움 주면서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간다는 것은 이룬다는 거잖아요.
근데 길 밖으로 벗어나면, 이게 길 밖으로 벗어나면 그 길은 가는 게 아니죠. 논밭 이런 거 없잖아요. 논밭은 사람 인생길이 가는 게 아니거든. 뭘 창출해 놓은 공간이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길을 벗어날 수도 있나 봐요. 도리를 따르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인생길, 인생 도는 또참 어색하죠. 인생은 근데 길이라고 써졌네요. 그렇다고 하면 인생길이란 단어는 최근에 나왔나 보죠. 도리란 말은 아마 오래전부터 나온 한자 언어 같습니다. 이 도리를 지키고 산다는 것은 인생길을 살다 보면 만나야 될 사람 만나면서 도리라는 게 뭐냐면 길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 만날 때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만남이 있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도움을 줘야 되고 내가 아직 길이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또다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르칠 사람이 만남이 있고 내가 배움을 받을 사람 만남이 있는 거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만남은 도움을 주는 과정에 서로가 기뻐지고 도움을 받는다는 건 나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 과정은 어쩌면 복을 쌓는 과정이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이 과정은 서로 으로 창조 지식을 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도리를 따른다는 것은 도리란 자체는 그거 아니겠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그게 도리거든. 우리 이 도리를 이야기하게 되면 고개가 설레설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선시대 때이 도리, 도덕, 이 문제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됐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광고를 했죠. 유교가 바로 도리적인 측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절대로 나쁜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라는 이 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도라는 말에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도리, 인생 도리를 지킨다는 말은, 따른다는 말은 단순합니다. 나를 낳아준 분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또 나를 선택한 사람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도움 주고, 내가 또 낳았을 때 낳는 자식에게 잘하고, 뭐 이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가다 보면 가끔 길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죠. 그 길에서 가치를 만들지 못함으로써 무력감을 느낄 때는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죠. 근데 그 길을 벗어난 순간 도리를 하지 않는 거죠. 길을 벗어났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에서 이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바로 인생 도리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생 도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은 쪽이라면 그 사회는 살기가 좋은 곳이고, 인생 도리를 이탈해 있는 곳이라면 그 공간은 매우 시끄럽고 복잡하는 살기가 힘든 곳이 될 것입니다. 인생길을, 인생의 도리를 따라 쭉 가게 되면 정리정돈 되죠. 그것은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인생길을 이탈한 사람 있는 곳은 아주 복잡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도리를 지켜 쭉 가게 되면 이거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래서 그 안에서 창조적 지식이 쏟아나오는 내면, 어떤 사람 내면이 밝은 것이죠. 이게 인생의 도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내면입니다. 그러나 도리를 벗어나버린 사람은, 인생의 도리를 벗어나버린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그런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인생의 도리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기도 있고 그곳에는 시끄러운 여러 가지 범죄적 요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단순하고 그리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곳에 참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리고 속이고 속는 곳엔 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뉴스를 보게 되면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나의 문제입니다. 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인생의 도리를 지키면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막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의 도리란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요. 나를 선택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선택을 따르는 거죠. 나를 선택해 준 관계는 부부관계거든. 아내가 나를 선택해 줬고 남편이 나를 선택해 줬으니까 선택해 준 사람에 대해 고맙다 여기면서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도리하고 의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해 준 사람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선택하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도리입니다.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도 그렇고 나를 선택해 준 사람 함께한 부부도 그렇고 인생에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 밖에 있습니다. 그 길은 나의 길이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의 길이죠. 나를 고용한 사람 길에 있게 됩니다. 나를 고용한 사람의 길에 있다가 빨리 나의 길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의 길 속에 함께하는 나를 선택해 준 사람과 나를 낳아준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자신을 선택해 준 사람과 함께 사는 이 길은 그렇게 재미는 없을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면 이룰 성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를 따른 겁니다. 그러나 잠시 도리를 벗어나서 나를 고용해 준 사람의 길에 있게 될 때는 그것은 좀 뭐가 있냐면요, 약간의 손님이면서 뭔가의 그 소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이 좀 덜 피곤하고 덜 책임감 느끼면서 그쪽 일을 하고 싶고 그냥 술 한잔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인생의 도리가 점점점 잊혀지거나 인생의 도리를 망각하면서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쉬운 이 인생의 길을 망각함으로써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불완전한 상태로 그 길을 가면 불완전해서 안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길을 벗어나버리면 복잡해집니다. 그 길을 그대로 있으면 부부의 도리를 생각해볼까요? 그대로 끝까지 가게 되면 단순합니다. 자식들도 찾아오고 손녀도 찾아오고 아주 단순해요. 그 길을 벗어나버리면 복잡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의 도리를 지키고 사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재미는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리 밖으로 벗어나버리면 화려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약간의 뭐죠? 탐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빠져서 버립니다. 인생 길을 가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 길 옆에 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도 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모스와 가을에 이렇게 벼가 있는 논을 보면서 그냥 눈길로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무심결에 빠져 들어가 버리면 길을 잃게 됩니다. 길을 잃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불안해져요. 산에 갔을 때 산은 좋습니다. 산길을 잃게 되면 불안합니다. 산짐승도 있고, 그리고 나는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을 다스리면서 가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인생 목표가 뭔지도 알고, 그리고 그곳에 그 도리를 지키니까 나의 길을 함께 가든 나의 길의 길동무들과 안전하고 안정되게 그 길의 목표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선택해준 남편과 나를 선택해준 아내에게 배신하지 않고 정직하면 그렇게 함께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일생 살다 보면 길 밖에 잠시 고용주 밑에서 일할 때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트도 가고 술도 먹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를 고용해주는, 자기를 선택해주는 짝과 그러한 것이 잠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순간의 길을 벗어남이 평생 완성할 수 없는 슬픈 길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선택해준 짝을 배신하고 자기들 자신을 선택해준 짝에 정직하지 않으면 자기를 선택한 짝에게 늘 자기 기분 내킨 대로 행하면 인생의 도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인생길을 벗어나버리면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곳에는 결실이 없어요. 그 결실은, 어떤 인생의 결실은 그 길을 쭉 가서 그 길의 끝에 인생의 결실이 있지, 인생길을 잠시 벗어나서 인생길에서 벗어난 곳에, 시끄럽고 더러운 곳에서 인생길의 완성을 찾으려고 하면, 열매를 찾으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어떠한 사람의 인생길에서 이루어지는 업적들은 다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길 밖에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승진하고 싶으면 길 안에서 인생의 도리를 해야 됩니다. 도리를 하면 그 길에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운명에 정해진 길에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운입니다. 운칠기삼이라고 했지만 기삼도 아니고 운이 백입니다. 자신의 도리를 지키고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그곳에 승진도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자신의 길을 쭉 가다고 받아 보면 도와주고 도움받고 가르치고 가르침 받으면서 복이 쌓이고 창조 지식이 쌓이면서 가는 것이지 길을 벗어나서는 답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우러내온 팁입니다. 이 단순한 이 사실은 매우 소중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길밖에 있으면 빨리 길 안으로 들어오시고 나를 낳아주신 사람의 축도 하고 나를 선택해준 짝에게 충성하는 거죠. 절대로 그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고 살다 보면 그 길에서 내가 모르잖아요. 그럼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 길에 있으면 분명히 내 인생길에 도움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길에 있으면 내가 모르는 걸 가르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도리를 길도 다스리게, 길을 다스리며 가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길입니다. 인생길은 단순합니다. 태어나서, 부모 밑에 자라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리고 늙어서 손자를 보고, 그래서 더 늙으면 병 들고 죽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길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길은 인생의 도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신의 길을 가야 돼요.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사람과 나로부터 도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쭉 나의 인생길의 여정이, 인생길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 길을 벗어나버리면 나로부터 배울 사람과 나로부터 도움받을 사람이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완전한 큰일입니다. 나에 대해 우주가 나에게 해야 될 미션들이 하나도 캐리아웃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주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주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승진의 기회도 성취의 기회도 인생의 성공을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길을 쭉 가야만이 내가 도와줄 사람과 내가 가르칠 사람이 있습니다. 더불어 내가 나에게 도움 줄 사람과 나를 가르칠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길을 벗어나버리면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은 도움 줄 수 없고 나를 가르치려면 가르칠 수 없으므로 무력해집니다. 그 사람도 매우 위험합니다. 길을 벗어날 줄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도리를 지키는 것만이 100%의 운입니다. 인생의 도리를 지켜야만이 그 인생길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도리를 지키면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도움을 줘서 그 사람 먹여 살리고 내가 가르쳐서 무지한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사는 겁니다. 인생의 그 도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금 멀어지면 집중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